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이 거의 확실해 보였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갑자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세계적인 스포츠 채널 ESPN에서는 소식통들은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과 유벤투스를 떠나는 것을 앞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목요일 오전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초기에 호날두 측에게 접촉을 받았었고 원래는 그의 영입에 대해서 냉담했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의 잔류 소식 이후 맨체스터 시티의 호날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라는 맨체스터 시티가 해리 케인의 영입에 실패한 이후 호날두를 데려오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전화를 했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로 3천만 유로, 맨체스터 시티에서 호날두에게 어제는 이적료 지출을 원치 않았었지만 413억 원의 이적료를 호날두에게 투입시켜 결국 데려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메오 아그레스티 기자에 의하면 호날두 선수는 현재 유벤투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폰티 나사를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유벤투스 선수가 아니다 라면서 호날두가 승용차를 타고 유벤투스를 떠나는 모습의 영상을 게재했고, 풋볼 이탈리아에 따르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유벤투스를 떠나 맨체스터 시티로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약은 24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다 라면서 온갖 기자들과 언론들이 호날두가 이미 유벤투스를 떠났으며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유벤투스의 공격수 호날두의 영입을 논의 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포르투갈의 주장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유벤투스에서 영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BBC 스포츠는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이 36세의 선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호날두는 2003년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 292경기에서 118골을 넣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접근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솔샤르 감독은 발롱도르를 5번이나 수상한 바 있는 그가 이탈리아에서의 시간을 끝내고 싶어 했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솔샤르는 브루노가 호날두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고 만약 그가 유벤투스를 떠나게 된다면 그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가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전망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현재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도 호날두의 맨유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전했고 데이비드 온스테인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올드 트래포드 복귀를 두고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의 에이전트 호르헤 멘데스와의 사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몇 달간 우선순위 포지션에 맞춰서 기회를 거절했었지만 지금은 거절하기에는 너무 좋은 상황이다 등등 온갖 유명 기자들 또한 호날두 선수의 갑작스러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복귀를 점치고 있는데요. 사무엘 러커스트에 따르면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호날두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분위기를 느끼자 금요일 오전에 호날두 선수에게 연락을 취했고 바로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호날두 선수가 맨유 복귀로 이적을 선회했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역대급 미친 이적 시장입니다. 과연 호날두 선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또 상황이 바뀌지는 않겠죠. 정말 혼돈의 카오스인 이번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